전해지는 전황과는 달리 국내 금융시장은 오늘도 올랐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찌 봐야 하는 것인지, 또 원자재 등 다른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김기송 기자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 거래일 기준으로는 이틀 연속 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포인트가량 오르면서 270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 행렬을 개인이 사자로 막아섰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반등세는 코스피보다 훨씬 강해서 1.6%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불안감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나흘째 달러당 1200원대 선 위에서 형성됐습니다. 주변국 시장은 우리와는 다소 다른 흐름을 보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홍콩 항셍과 일본 니케이 지수는 1%대 하락을 하는 등 국내 증시와는 달리 아시아 증시는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무역 수지가 흑자로 나왔습니다. 경제 펀더멘탈을 결정짓는 것은 수출인데 아직까지 굉장히 견고하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요. 러시아가 MSCI에서 좀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수급시장에도 좀 긍정적 내감이 이어졌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는 수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투자 한도 축소가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호재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 다른 나라 시장과 다른 움직임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걱정스러운 건 원자재 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모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브렌트유의 경우 현재도 110달러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세계 2위 산유국인 만큼 전쟁으로 공급 차질로 인한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생산 공정의 필수인 소재죠. 네온과 제논, 크립톤 같은 가스는 우크라이나가 주요 수입국이어서 업계에서도 긴장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기업들이 한 3개월 정도의 물량은 재고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이러한 물량의 대체 수요를 구하기가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눈여겨봐야 하는 게 미국 선물 시장인데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오후 5시 40분 기준인데요. 다우와 S&P, 나스닥 모두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흐름을 볼 때 오늘 밤 열릴 정규 장에서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번 달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현지 시간 내일과 모레 상하원 보고에 나서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 중이어서 파월의 발언이 앞서 내놨던 입장들보다 더욱 강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모든 일정의 변수가 되고 있죠.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